코딩 과목을 분해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코딩은 유치원 단계에서 배우는 것은 스크래치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스크래치는 MIT 대학에서 만들고 그리고 MIT 대학에서 여기 있군요. MIT 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현재 28개 정도의 강의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가장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마쳤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구글 초급 과정입니다. 구글 초급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검색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 메일 계정 만들기, 채팅하기, 구글 닥스라고 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공부하는 것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앱 인벤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만들기는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관리는 현재 MIT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청소년용 프로그래밍 툴이에요.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아주 간단히 뚝딱 그리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강의는 28개가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그러한 수준 높은 툴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시려면 일단 스크래치 정도는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들에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걸 마쳤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게 웹입니다. 웹은 HTML5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이게 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강의가 70개 정도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게 되면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리눅스 기초입니다. 리눅스는 프로그래밍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33개 정도의 어떤 리눅스 관련 기초적인 것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있는 것이 이제 구글 시트 API라고 구글 시트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 대한 구글 버전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모든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해나갈 때도 다 구글 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구글 시트 화면이고 이 구글 시트 화면을 통해서 다 지금 많은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아주 기능도 뛰어나고 훌륭한 내용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4년 동안 공부할 내용이에요.